여러분, 저희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지금 이게 김베이스의 루프탑 텐트인데, 겨울에 이렇게 원엑스를 치면 이게 밑에가 하단이 이렇게 각이 안 잡혀요. 쭈글쭈글하고. 그 이유가 니로에다가 이렇게 루프탑을 올렸더니 차고가 너무 낮아요. 이 루프탑 텐트가 보통 산타페나 이런 차고의 높이에 맞춰서 나왔나 봐요. 그래서 니로에 루프탑 텐트를 달고 언엑스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김베이스가 찾았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이거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? 찌글찌글한 거? 일단은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만의 방법을 찾았고요. 할아버지에서 아저씨 되는 거?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든 할아버지가 청년이 되든 방법은 일단 찾긴 찾았는데, 그럼 설명을 뭐 잠깐 해주시죠.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. 이 차고가 낮기 때문에, 네, 이 언엑스의 길이가 안 맞습니다. 예, 네, 이 보면 언엑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쭈글쭈글해요. 축 처졌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, 이제 팽팽하게, 네, 네, 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면 팽팽하겠죠. 예, 네, 그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. 자, 요거는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, 뭘로 잡아주는 건가요? 자, 그게 뭐예요?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? 자, 잘 보이나요? 찍게 잘 찍어주세요. 손만 자, 보여요. 손이 통통해서. 이게 집게입니다. 이게 원래 이제 집고서 이렇게 이제 뭐 스트링 같은 거 해가지고 타프 집게. 그렇죠. 아하. 타프 칠 때 집어가지고 하는 집게인데, 예, 요거를 좀 활용을 해봤어요. 자, 이렇게 딱 올리시고, 그러니까 한 요만큼에서 집어가지고, 예, 스킨이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? 아,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제가 테스트를 마친 겁니다. 이거는 테스트를 마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주시고, 예, 요거를 뭐 스트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당기시던지, 예, 아니면 지금 여기 홀이 있잖아요. 홀, 예, 구멍, 예, 쫙 해서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돼요. 근데 안 걸리네. 아, 이건 미스입니다. 이거 길이 미스. 아하. 네, 이렇게 해서, 아, 뿅뿅해지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볼만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나요, 그러면? 자,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 해준다는 얘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앞에만 해주시면 돼요. 뒤쪽은 크게 뭐 저쪽은 약간 늘어져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거든요. 예, 문제될 부분은 없고. 자, 두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? 또 아이템이 또 꺼내지겠습니다. 얘가 좀 부피가 커요. 아, 어떻습니까? 그게 뭐예요? 뭐 같으세요? 정말 실내 가방 같이 생겼는데 좀 크네. 발입니다, 발. 아, 발판. 빨래판입니다. 아, 그 발판을 이용해서 그러면 차고를 높이는 건가요? 이렇게 받치시고, 예, 올라타면 돼요. 여기까지. 아, 올라타요? 그러면은 얘가 차고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면 저것도 팽팽해지겠죠. 자, 여러분, 지금부터 김베이스가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고를 높여서 언엑스를 짱짱하게 평평하게 아주 각을 잡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제품은 이제 원래는 키 높이를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. 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. 그럼 지금 자기 머리가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저는 건가요? 그걸 떠나서 이 차고가 낮기 때문에 좀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, 네, 사용을 보여주시죠. 하는 겁니다.
자, 일단은 요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집이 두 개가 됐네요. A형 텐트하고 루프탑 텐트하고. 차량을 잠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요거 사용하시는 건 아시죠? 요만큼 차가 요만큼은 나와야 돼요. 네. 요만큼 나와야 되니까 잘 봐주세요. 네, 오라오라 하겠습니다. 스톱! 넘어갔어! 더더더 스톱! 자, 이제 받쳐주시고 딱 받쳐주시고 맨 위에다 올리는 건가요? 그렇죠. 여기 제일 높아야지. 10cm인가요, 그게? 네. 요게 10cm 높이입니다. 아하. 이게 제품이 알리에서 찾아보시면 이 제품 말고 이제 더 높은 것도 있어요. 17cm짜리. 아. 17c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걔는 부피가 너무 커요. 아.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.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좀 싣고 다니기 편해서. 아. 자, 이제 오라오라이 하겠습니다. 오라이 하겠습니다. 스톱! 됐습니다. 정확합니다. 오, 차고가 좀 높아졌어요. 자, 올라가신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뒤로 밀려요. 들은 밀리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. 예, 올라가신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파킹 항상 하시고요. 자, 이제 다시 재장착을 하겠습니다. 오, 높아졌어. 사다리가. 그거 반 빼야 돼, 반. 이 정도를 더 빼야지. 그렇지, 이제. 그게 딱 맞는 거야. 그러면은 이제 원엑스 높이가 딱 나와. 이제 SUV의 그 높이가 이제 나왔습니다. 예, 여러분 이게 사다리를 저희가 펴보니까 맨 위에 칸만 반 접는 게 이 언엑스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전에 쓸 때는 위에 거의 다 접혔잖아. 여기 다 접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예. 어제는 요만큼 더 접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높아진 거죠. 예. 그 정도면 그게 딱 좋아. 그게 오케이. 자,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고기 좀 풀어주세요. 자. 오. 뭔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. 사라지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뒤에는 조립을 하지 말고요. 지금 보면은 이제 폴대가 낮아요, 그죠? 낮아졌죠? 다시 이제 올려야 됩니다. 잠깐 여기를 풀어야 돼요. 오, 좋아 좋아 좋아, 딱 좋아 딱 좋아. 그 높이, 그 높이. 오, 오, 좋아. 아, 폴대가 상태가 안 좋군요. 주인 닮았나요? 와, 쫙 펴졌어요. 쫙 펴졌죠? 와, 이게 이러면.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텐트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제공선이 쫙 일자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딱 생기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. 네, 그럼 이제 저거 한번 당겨 줘 보세요. 예, 여기도 쫙 펴졌습니다. 오, 이게 키높이 짱입니다. 봤어. 안에 공간을 한번 볼까? 와, 안에 공간도 넓어졌네. 넓어졌죠, 확실히. 와, 야, 저 치맛자락이 저렇게 끝에 딱 맞는 게 좋네. 야, 성공했네, 이거, 와. 요번에는 좀 제대로 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뻘짓한 거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스트링 한 번만 당겨줘 봐주세요. 잠깐, 저기, 일단 볼대만 좀 맞춰놓고요. 예. 이 볼대가
추워서 그런지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. 그 고무가 날이 추우면 쪼여지지가 않더라고요. 예, 자꾸 내려가. 자,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쪼여 볼게요. 볼트가 내려갔어요. 튕겨서 내려오는. 오, 아, 여러분, 이게 핵심이 저쪽에 루프탑 텐트 재봉선 밑에 쪽 하고 이쪽 하고 이렇게 일자가 언엑스가 재봉선이 일자가 딱 되면 높이가 딱 맞아요.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볼대가 예. 지금 자꾸 주저앉아서 그러는데 예. 그거 잘 맞춰서 하시면 예. 딱 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높이만 조절하면 짜가지고 딱 맞을 것 같아요. 나올 것 같아요. 어때요? 괜찮습니까? 판단은 됐네. 아까 그 찌글찌글한 언엑스 그거보다가 예. 이거 보니까 이제 좀 돈 값어치를 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원래는 팩을 더 좋아. 더 좋아 그렇게 하니까. 자,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알리템 장갑입니다. 겨울에 손실이지 않을까요? 아니, 그래도 안 끼는 것보다는 나아요. 야, 그렇죠. 자, 확실하게 이제 딱 각이 잡힌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? 오. 자, 보셨습니까? 와우. 이거 닫아봐야 되겠다. 자, 이게 답입니다. 답. 정답입니다. 자, 여러분. 드디어 니로의 언엑스 짱짱하게 치는 방법 찾았습니다. 키높이가 답이었네요. 아, 역시 잔머리는 좀 쓰십니다. 아, 이제 집 같으네. 맨날 그 없어 보이는 저 찌그리. 그 뭐지? 쭈그리. 난민촌 같았는데 이제 좀 집 같으네. 몸이 이렇게 돼 있다가.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난민촌 같은 거는 높이가 문제였군요. 여러분,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에다가 이 루프탑 텐트를 치고 언엑스를 쳤을 때 몰랐는데 김베이스는 니로에다가 루프탑 올리고 언엑스를 치니까 쭈글쭈글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밑이 천이 치마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쭈글쭈글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키높이를 딱 올려놓고 보니까 이 차고가 좀 높아야지 좋네요. 산타페 높이 정도 되면은 아주 딱 펴지기 좋네요. 여러분, 니로에다가 루프탑 텐트를 하고 이 언엑스를 쳐서 각이 잘 나오려면 10cm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됩니다.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 구매를 하기 전에 네. 줄자로 네. 아, 맞아요. 높이를 형님 차랑 쟀었어요. 이렇게 네. 높이를 재봤어요.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. 맞아요. 그래서 10에서 15cm 그 사이면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10cm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10cm가 넘어가면 치마가 들립니다. 아,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딱 10cm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딱 10cm 여러분 참고하세요. 그러니까 차고의 기준을 볼 때 산타페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. 이 중형 SUV 기준에서 딱 보면 높이가 딱 맞아요. 언엑스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물론 타 회사는 저상짜리 언엑스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뭐 내가 이미 물건을 샀는데 뭐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키높이 신발을 신켜서 올린 다음에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이렇게 평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구매해 놓으셔도 좋습니다. 이거는 예.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이 유튜브 정신을 살려서 저희 둘이 이렇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알람도 예, 알람도 하시고 설정해 주시고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탐구생활 김베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